깨어난다.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이게 벌써 성인이 되겠다고 토삐야? 새롭게 태어나셨다. 짱 야식구리하게 아슬아슬하게. 어, 나 자연이 좋아. 어, 예쁘다. 어, 오소리. 너구리랑 오소리 샀어요. 진짜 못하네 저 영감탱이. 이단자들이 우리 삶의 방식을 욕하면서 떠나는데 다시 돌아와? 왕실 똥쟁이 모든 똥이 황금이야? 황금알을 낳게 될 것이에요. 어? 머리 반쯤 뜯어먹힌 호빵맨 래쉬가. 넌 내 영토로 간 적이 있지? 다시 한번 가다오. 그리고 내 눈을 되찾아다오.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 이런 콘텐츠가 또 있구나. 뭘 해야 될까 오늘은? 음료수 여는 거랑 래쉬 눈알 찾아주기를 해야 되는구나. 뽀삐 정신 차렸어요? 뽀삐야! 으이그. 그래, 먹방이다. 멍멍이 쓰다듬기. 일단 돈 내놔. 쓰다듬기. 됐어, 이뻐했어. 자, 이제 니 알아서 살아라. 일단 100원. 아, 너무 비싸! 일단 기다려봐. 눈부터 찾아와. 눈 찾고 나서 거미줄도 얻어야 돼. 그래야 내 집도 만들 수 있어. 도끼, 오늘은 도끼. 아, 무적이에요 저거. 우와! 시체 파내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봐. 오! What is this? 실존된 편지, 찍힌 편지로 피에 얼덜 젖어 있습니다. 얼룩덜룩 젖어 있습니다. 무리를 찾았다. 처리한 벌레께서 내가 다음을 찾는 것을 알게 하시길. 어, 이게 뭐야? 와, 이게 이렇게 많아? 묻힌. 어, 어, 어. 오, 내 핫뚜. My precious 핫뚜가. 뺐다고. 신도, 여러분의 몸. 어? 아까 미션과 관련된 무언가를 봐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이리 오너라! 오케이. 당나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환원할 몸 얻었다. 여러분은 모두 환원인인 것이야. 자네들의 몸을 구했다네. 조금만 기다리시게. 와, 자네들의 육신 내가 얻었다네. 갑자기. 어, 이거 봐,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로 가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못 봤어. 이씨, 망했어. 또 나와야겠네, 그럼. 됐어. 여행. 아, 이걸로 여행. 아, 이거 바로 가는 거야, 여행이? 여행이라는 것이 뭐야? 보스를 다시 가는 거라고? 아! 아! 안
눈알 얘한테 얻을 수 있는 건가? 아 모르겠다. 해봐야겠다. 어? 나와 이씨.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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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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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피해를 입지 않고 래시 쓰러뜨리기. 와 나 안 맞았어? 개쩐다. 도끼가 세가지고 더 빨리 끝났나 보다. 도끼를 욕할 게 아니구나. 게임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요? 무슨 소리요? 아, 또 죽었어. 어떡해. 그만 죽어, 얘들아. 아, 누나를 못 찾았네. 누나를 찾아야 되는데. 신앙이, 아,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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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정 토토씨! 아 왜 시체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미쳤나봐 다들. 됐다. 성전 때는 시간을 멈춰주는 게 좋다고요? 시간을 멈추는 게 있어요? 몰라. 여기 일단 잠깐 묻어놔. 네모네모씨. 다 찼다 이제. 자 일단 기도도 해야 되고. 오늘 출석하신 분. 나의 시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 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제가 죽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죽어있어요. 물기님 어딨어요? 물기님 물기님 살려줄게. 의식 알려드립니다. 부활 부활 부활. 와 근데 내려가네. 이거 하고 휴가 한번 해야겠다. 일단 하나씩 살려줄게. 일단 물기님 살려드릴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됐다. 됐고. 와 막 쭉쭉 내려가. 바로 휴식 땡겨주면은 그냥 바로 기분 좋다 그러죠? 하여간 노는 게 제일 좋죠? 됐어요. 이제 가서 노세요. 바로 만땅 됐죠? 라나라씨, 자라니까 왜 안 잤지, 이분? 가서 자. 아, 나랑 전투 다녀온 애들이구나? 돼지씨, 뉴테레오씨, 온세미로가 다른 교단원에서 물건을 훔쳤어? 기다려봐. 온세미로씨 기다려봐. 얘 일단 재워. 온세미로씨 여기 있네.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읽어볼게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너 주머니 근데 수락을 해가지고 가둬야 돼요. 잠깐만 있어. 금방 풀어줄게. 근데 이 돼지 못된 돼지 아니었나? 누구 못된 애가 하나 있는데? 마음이 좀 못된 애가? 됐다. 바로 풀어줄게. 덮어. 미안해잉. 미안하니까 선물 줘.
됐다. 어, 인형 줬어. 교주님 인형. 됐어. 기분 풀렸어. 어, 됐어. 가서 놀아. 안 삐져, 안 삐져. 어, 알 깨어나요. 누구네 애였지? 어, 귀여워. 추종자는 리디아랑 네모랑 추종자의 자식이에요. 그럼 얘는 리랑이에요. 리랑이. 우리 리랑이는 나태해. 연석이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죄를 빨리 짓고요. 선천적으로 순종적이고. 나왔어요. 모든 똥이 황금이에요. 리랑이는 모든 똥이 황금이에요. 아주 예뻐해야 돼요. 앞으로 많이 똥을 싸려무나. 그 먹고 바로 똥 싸는 음식 그런 거 이제 리랑이가 먹어줘야 되는데. 어, 해감은 무지하게 잘 돼. 이거 어쩔 거야. 퇴비 보관소. 퇴비를 자동으로 가져다놔. 이거 좀 필요하다고 봐. 내가 이거 계속 이거 똥뚜관에서 이거 퍼가지고 나르는 거 한계가 있다고 봐. 보자. 이거. 이거 좀 지어야겠어. 안 되겠어. 여기다가 지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왜냐면 다들 휴가를 갔으니까요. 어. 그렇지. 다들 주무시고 다들 관심도 없고. 내가 지어야 돼. 그리고 똥도 누가 퍼야 돼? 결국 내가 퍼야 돼. 이게 밭에 물 주고 똥 주고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아. 어, 이거 누가 일해 줘야 되는데. 어, 황금 똥 쌌다. 아이 잘했어. 아이 짭짤해. 아이고 잘했어. 오케이. 짝짓기요? 어? 삐씨 이제 할머니 됐네? 금방 늙는다. 금방 늙어. 이제 늙었구나. 금방 늙어. 뭐가 황금 알이라고요? 이번에 하면 황금 알이라고요? 짭짤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이 내가 맛을 봤겠어요? 그러니까 21살이었는데 너무 빨리 늙었다. 우와 똥 자주 싼다. 최고다. 최고인 아가다. 어, 아직도 잠이 부족하지? 누구지 이거? 좀 더 자야겠다. 할머니라 그런가 봐. 나이 백 몇 살이지 않아요? 너도 좀 더 자라. 아, 아 얘도 약간 그 못난 그건가 봐. 어, 그 똥 싸면서 다니네. 와, 최고네. 똥 싸는 아기 만드는 게 최고네. 금똥아가. 어? 아쿠마씨. 웨버 추종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짝짓기 텐트에서 훌륭한 한석이 될 거. 어? 이렇게 프로포즈를? 그래? 이렇게 원하신다면 본인이 원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기도 하는구나. 우와 시녀 드레스. 이걸 너무 입히고 싶다. 메이드복 입을 사람. 메이드복은 얼마짜릴까? 오! 와 이거 거미줄 하러 가야 되네 이거. 야 이거 비싸다잉. 아쿠마씨가 사연을 보냈어요. 사랑의 리퀘스트로. 우리 거미다리씨. 어? 거미다리씨! 왜 안 보여? 어? 안 보이는데? 어떡해. 어떻게 사랑을 이뤄줘 그럼?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이 친구 지금. 돈도 뜯을 수는 있는데. 나이도 31살인데, 괜찮은데? 왜 안 되지? 웨버를 먼저 선택해봐? 아니야, 선택지에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미션이 걸려있어가지고 애매하네. 그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짝짓기 할 사람.
짝짓기 할 사람, 짝짓기 하고 싶은 사람. 왕실 똥쟁이의 씨를, 이 왕실 똥쟁이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자 맞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품겠습니다. 있습니까? 이 왕실 똥쟁이의 피를 이어가고 싶은 자. 아니 근데 또르코 막도르 씨는, 아 그게 아닌데. 어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돈 뜯잖아요. 아 거절 당했잖아요. 어떡해. 왜 날 싫어하지? 어떡해. 야! 너 왜 그랬어?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왜요? 왜요? 됐어요. 혼자 있을래요. 안 돼! 어, 욕망이 가득 찬 스타일인데?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 좀 미안하게 됐으니까 무대에 세워줄게. 미안하니까 특별 무대 세워줄게. 춤추면서 이 하늘 푸세요. 이번엔 누나를 찾아야 하오. 일단 들고 있는 거 장비. 비둘기야! 이번에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어디? 오케이, 넉백이고 이거 괜찮군. 비둘기야! 됐다. 어, 저 표시나. 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어요. 타루! 더 좋은 상자. 피격시 반격. 난 하여간 피격이 싫어. 좋은 상자 기대해봅니다. 선생님 진짜 좋은 상자를 줘야 할 것이다. 어! 바로 여기다! 휴, 다른 길로 안 세게. 이게 뭐야? 아 이게 레시의 눈이야. 아 이것도 유물이야? 떠돌면서 닿는 적에게 피해를 줘. 와 짱 세네. 괜찮다. 오! 타로! 여러분이 얻어주신 거군요. 죽던가! 타로! 저주가 열정을 적게 소모해. 오! 저주 막서! 막서! 예스. 한판 붙자. 짱식구 레신 이제 껌이고. 와 돈! 신규 회원 어서오라고. 와 돈! 장난 아니었고. 됐다 헌신적 수학 어쩌고. 이거 안 쓰는데. 어, 다 마음에 안 드는구만. 걔 아무거나 해야겠다.
요실 업그레이드. 어, 똘? 못하네. 됐고. 어, 다들 별로 배고프지도 않고 오늘은 양호하군요. 어, 여기 기뻐하고 있다. 내시야, 내 육신으로 된 유물의 존재가 느껴지는구나. 지금은 그것을 관리하거라.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 뭘 시키려는 거지? 나한테 복종한다. 얘 좀 못된 애가 놀려요. 이 중에 못된 애가 있을 거예요. 안 돼! 엘리고스여. 괜찮아 얘들아, 토만 하지 마라. 우와, 이거 버섯 농사 대박 났어. 자, 새로운 꼬꼬닭 에이 몸. 이 친구는 좀 병약하고. 아, 또 왜 똥을 좋아하는 거야. 아, 왜 이런 상태가. 아, 짜증나네. 아프면 안 된다. 똥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신신 당부한다. 똥 주워 먹지 마라. 보라색 고양이. 아니 근데 나는 황금똥이 좋다고 한 거지. 신도한테 똥만 들렸다고요? 황금똥입니다. 황금똥. 제가 그냥 똥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황금똥이요. 황금똥. 쿠다의 단서 플림보한테 가야 돼요? 플림보가 어딨어? 여행으로 가는 건가? 아, 눈 주기? 어, 근데 눈 없는데. 아! 아, 귀여워. 간지럽히지. 으, 뭔데? 새 유물. 쿠다이의 손톱. 레벨이 상승한 새로운 무기 하나를 소환. 쿠다이의 손톱. 얻었다. 와, 78개야. 근데 또? 헉, 이거 살려내려면 뿅 따고 얻는 게 너무 어렵다. 시체에 발라야 되나? 이 시체, 누군가의 시신을 지금 제가 헤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EN3씨가 늙은 병자의 몸으로 태어난 안타까운 영혼 회귀하라. 됐다. 특성이 헌신이 느려. 레벨 상승이 쉬워.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해. 오, 괜찮은데? 하고 우리 똥 제조기 81%. 한번 만나봐요. 어, 맘에 들었어요. 한다 한다. 자, 오, 강한 체력. 죽음을 두려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저 똥. 똥이 필요해요. 설교 무시 튼튼. 됐다. 아주 좋다. 완료. 또 나왔다. 순간 징그럽다 생각했어. 깨우기. 아, 지금 자는 거야? 싸우지 말고 주무세요. 여기도 일어나봐. 저 들어가서 자. 품어. 쓰다듬. 네. 회의론자들과 이단자들이 우리 삶을. 아, 돌아와 또. 어, 들어와. 왔다. 아르나줄. 욕망이 가득 차고. 오! 유행을 선호. 고유 옷을 입으면 20% 빠르게 선택. 별 쓸데없죠 근데. 자, 이 몸에 들어올 영혼은 일단 바로 감옥에 한번 갇히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들어오십시오. 또이용씨! 감옥에 들어갑시다. 됐다. 자, 별가사리씨. 눈이 시뻘겋죠?
만나서 반가운데요. 야야야. 가둬. 자, 제겨요. 어,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텐호네씨 누구야? 오, 어? 언제 이렇게 됐지? 왜 이따구가 됐지? 오, 신앙! 아, 얘네 들여보내면서 지금 신앙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어쩔 수... 시체를 해집어야만. 기다려봐요. 얘들아, 일단 급하니까 춤 좀 출래? 기분은 나쁘지만 춤은 추네. 됐다. 얘들아, 아니, 기분은 나쁘지만 춤을 좀 출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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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감옥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쟤 왜 저러지? 감옥. 어, 된다! 안 되겠다. 여기 똥뚜간에, 똥뚜간 사이에다가 하나 더 만들. 딱 기다려. 얘들아, 빨리 이거 지어. 빨리 와서 망치질해. 어,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새. 춤 몇 번 췄더니. 역시 다들 춤꾼이어가지고 춤 몇 번 췄더니 다시 신앙심이 올랐어요. 침대가 없어요? 일단 가두고 이 녀석. 일단 가둬. 진짜 혼난다. 거의 그러고 있어. 이걸 만들고 싶은데 똥이 없네. 똥 발라서 막 지워야 되는데 똥이 없다. 똥, 똥, 됐다. 자, 됐다, 똥. 똥. 소리야. 아, 너무 바빠. 이게 맞아? 나는 유유자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바쁘지? 어? 오케이. 랩업 해드렸고요. 아, 이거 경작지를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오, 똥밭, 똥밭. 리랑이가 아주 질펀하게 여기저기 싸고 다니고 있어. 이 개구리, 이 개구리가 성격에 문제가 있어. 이거야, 이거, 이거. 얼간이 나쁜 짓을 좋아. 그래서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또 쌌다. 아이고, 잘한다. 너무 기특하죠? 이걸 좀 줄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너무 크니까. 뭔가, 아, 겹쳐야 하나? 아, 그런가? 그럼 서로 그렇게 일을 하려나? 어, B씨 죽었어. 하지만 금똥부터 치우고 잠깐 싸가지고 잠깐 묻어놨다가. 야, 다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나? 이제 돈이 많은데. 돈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거를 좀 분할해줘. 너무 몰려있어. 나눠서 일해. 요 정도 줄여. 어, 됐어. 어, 일하네, 일하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나? 아, 그러네. 상자에 배치도 할 수 있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못해. 이제 목재가 없어. 널빤지, 널빤지.
아이고 바쁘다. 어, 가축 키우는 것도 너무 괜찮다. 어느 한 교주가 있었어. 그 교주는 밤마다 무언가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엔 언제나 신도들에게 진수성찬이 마련돼 있었지. 그런데 그 재료가 물고기야, 물고기. 낚시 다니시는 거야. 낚시로 요리를. 어? 안 돼! 너 벌써 다 컸다고 하려고 그러지? 안 돼! 다 컸어! 왕실 똥쟁이야 여전히! 좋아요. 자, 왕실 똥쟁이의 몸에 들어갈 사람. 이 귀한 왕실 똥쟁이의 몸에 들어갈 영혼.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인형 씨가 왕실 똥쟁이 DNA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똥 싸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가능한 방금 똥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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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하도록 하세요. 응? 갑옷도 입고 있어요. 뭐야? 언제가 되었어? 이거 안 돼. 내놔. 가옷은 안 돼. 돌아가. 똥은 싸도 되지만. 어? 뭐야? 그냥 환생했어. 뭐야? 레드. 아, 이제 또 먹이는 게 이제 문제네. 큰일이다. 똥을 많이 싸십시오. 아무튼 많이 많이 싸십시오. 한 포대 싸십시오. 설교. 됐고. 아, 이 돈으로 뭘 만들 수 있을지 좀 봅시다. 뭐 얘들한테 니네가 물고기 같은 거 좀 잡아오면 안 되냐? 허, 뭔가 도움되는 거. 아, 오다치. 여기다 짓고 싶다. 조금 더 예쁘게 하자, 짝짓기 공간을. 너무 예쁘게? 예뻐? 어, 이건 뭐야? 어, 귀엽다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아, 딱 겹쳐 안 되네. 어. 뭔가 예쁘게 해 주고 싶었는데 안 된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혼식의 무드를 느끼게 해 주고 싶었는데 안 된대. 와, 근데 내가 공간 관리를 못 하는 것 같긴 하다, 되게. 뭐 어디야? 어떻게 놔야 될지를 모르겠네. 뭘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뭔가 웨딩의 느낌으로다가 예쁘게 해놓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짝짓기 할 사람. 어? 그러면 방금 그 사람이랑 또 교배시켜야겠다. 말이 좀, 어, 내가 뵙고도 좀 무섭긴 한데요. 그, 어머, 그래요. 여러분, 저랑 같은 마음이군요. 나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 보삐랑 나오면 88%예요. 보삐랑 나오실래요? 어, 여기도 괜찮아. 76% 나쁘지 않아. 나이가, 우리 걱정인형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18살이요? 엄마는 조금 두렵구나. 나이만 좀 잘 맞춰줘 볼게요. 근데 이게 확률도 높아야 되는데요. 오! 92%예요! 26살이랑 18살이면 8살 차이죠.
그래도 우리 중에는 이랑세이님이 제일 어리긴 한데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 조선시대를 생각해. 18살에 시집가는 게 적기라고 생각해. 또이용씨랑 한번 해봐. 짝짓기. 어? 마음에 안 들어하나? 아니야 아니야 휴 다행이다. 최연속 커플 탄생! 최연속 커플 신입 커플. 어이구야. 어? 왜? 아이를 못 낳았나 본데? 아! 너무 어려서 그런가? 왜 못 낳았어? 너네 무슨 일 있었어? 잘 못했어? 아직 너무 너무 어려서 그런가? 할 줄 모르나? 무정자증인가? 글쎄 그건 모르겠다.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지. 뭐 원래 씨가 있어도 그게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원래 아이가 생긴다는 축복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거든. 근데 정성이 부족했나벼. 그러면 시체를 한번 내가 시체를 한번 자 누굴 파볼까? 증인 바티는 뭐야? 누구 이 네모네모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들 잠이 든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파내가지고 이 시체에서 물품을 꺼내가지고 이 뭐가 있었던 거지 이거? 목격자 없었는데 왜 마이너스 2야? 온목걸이였어. 이거를 이 시체를 어떻게 하기는 없나요? 시체를 어떻게 하기? 그냥 파내기만 돼요? 나 이 뼈가 필요한데 곤란하네. 이것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르 이걸 만들어라. 이거 이제 그만 만들자. 됐다. 역시 노예가 하나는 더 있어야겠다. 누구 노예가 하나 정도는 더. 어? 돈 다녀왔다! 어서와! 뼈 구해왔어? 잘했어. 아 고기 파견이구나. 어, 얼른 자.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노예요. 노예가 필요해요. No, yeah.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또 내가 해야지. 어? 물기씨 어디 갔다오? 아 이거 지어서 갔다가 왔나봐. 아 좀만 더 기다릴걸. 나 이거 예전에도 이러지 않았음?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됐다! 일단 3씩 보낼 수 있어. 이제 뼈를 다 모아오라고 해야겠다. 안되겠다. 뼈 주워오라고 해야겠다. 그래야 의식을 좀 넉넉하게 해서 빨리빨리 환생시킬 수 있어. 됐고 노예할 사람 자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저 일할 사람 있나? 자진해서 노예를 받아보겠다. 저요 다들 노예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다들 아주 노예가 되고 싶어서 이번 생에서는 저번 생에 비루한 몸에 태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당신 잠을 자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겠어. 이게 바로 그 전설의 목걸이요. 이제부터 잠을 자지 못하게 될 것이오. 밤새 일을 하도록 해라. 레벨업을 빨리빨리 하도록 해라. 그 정도 레벨 2 정도로는 상급 노예가 될 수 없다. 와 내가 채우는 것보다 내가 이거 빨아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채우는 속도가 더 빠름. 짱이다.
돌. 똥도 없어. 돌도 없고 똥도 없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일 안 해. 이 자식이 나를 주먹으로 쳐서. 일단 돈 내놔. 안 되겠다. 꽃그림씨 이름만 꽃그림이면 뭐예요? 충성스러워. 어디가 충성스러워? 네가 내 돈을 더, 내 돈을 털어갔잖아. 이씨 내 쫓기? 몰라. 이엔삼씨 왜 왜 피곤해하지? 이 목걸이를 단 자는 자면 안 되는데? 자격 박탈해야 되나? 아직 이 목걸이를 걸기에는 레벨이 너무 낮으신 건가? 이 목걸이는 원래 잠을 안 자야 되는 목걸이인데 왜 졸려하지? 한 번만 봐준다. 이 다음날 밤에도 졸려하면은 목걸이 회수다. 우리 야르베르 씨처럼 이렇게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댄스를 좀 추고. 댄스 추면 금방이에요. 댄스를 추고. 아주 순식간에 그냥 바로 뭐 의식 이런 거 필요 없었어. 댄스만 추면 되는 거였어. 이게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라나라 씨도 신도 자격 얻을 수 없나? 신도는 어떻게 해야지 만드는 거지? 일단 참빙빙 씨가 잘 다녀오더라고. 뼈 확률이 90% 넘으려면은 뉴테레오 씨 정도는 돼야지 가나 본데? 뼈 다녀오시고 걱정 인형이도 한번 보내볼까? 뼈 여기부터는 88%구만. 오! 91% 뼈 뼈 잔뜩 구해오고 똥 퍼담고 비웃는다. 너 진짜 한 번만 봐준다. 또 내 죽방 날려가지고 돈 뜯기만 해. 진짜 가만 안 둬. 앞으로 매일매일 주머니 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신도들은 이 세수자를 둬가지고 내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당신은 내 직접 주머니를 털 거예요. 나한테 그저 거의 150만원 많이 뜯어가지 않았어요? 아 화나네 진짜. 그러니까 밥 그렇게 얼굴을 쳐가지고 내 턱을 날려가지고 그 잠깐 정신 헷가닥하는 사이에 그렇게 돈을 뜯어갈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지. 진짜 깜짝 놀랐지. 즉시 똥 쌉니다. 똥이 좀 필요하다. 고깃국 즉시 똥 쌉니다. 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턱 주머니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 말씀해 주십시오. 신적 존재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 어떤 신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겠습니까? 교주들에게서 보았다시피 이 세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연옥이라 부르기도 하더군요. 연옥? 오! 하루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대. 들어갈 시 속세의 시간을 멈춥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오래 살아남는 만큼 로그라이크가 되는 거군. 오! 가봐! 어? 눈물 또 있어? 어? 눈물 맞네 나? 돌려 돌림판 해보자. 무엇? 이친 계명석을 만들 충분한
아, 이전에 선택하지 않은 교리를 선택할 수 있대. 오. 우. 어, 목걸이. 아, 이게 달라지네. 아이씨, 개명성만 잡고 주네. 아, 아까 목걸이가 좋아 보였는데. 이건 쓰지도 않는데, 나. 오, 이 목걸이, 이 목걸이 갖고 싶다. 더 센 달목걸이 아님? 아! 진짜 짜증나. 연어. 오! 한 번에 성전에서 모든 던전 및 보스와 싸웁니다. 아, 아 이걸 모아 신의 눈물을 모아서 여기 쓸 수 있는 거야? 몰라, 가봐. 일단 가봐. 금방 유령 소환 밀어내기. 이제 시간 멈추니까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 괜찮네. 이걸 몰랐네, 이런 기능들을. 무엇, 무엇. 아. 오, 아! 오! 오! 눈물 조각을 줘! 눈물. 아하! 버섯! 아! 이런 데를 모든 맵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거구나. 어이구. 으아, 뭐야 이거! 뭔데 저거? 저것도 잡아야 돼 내가? 아 그러네? 이런 게 있었어? 마지막? 인가요? 할 수 있나요? 우와! 어? 나 총 들었음? 아 아니지. 어, 어. 근데 왜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오, 이거 목격비야? 와, 씨, 큰일 났다. 아, 아. 50개는 다 채워.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큰 거 하나가 만들어지네. 아, 아닌가? 50개를 모아서 이거 하나를 얻었다는 건가? 눈물을? 어, 진짜 까비. 다 잡았는데, 거의. 근데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럼 지금. 여기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언제 열려? 오랫동안 구독해왔는데 학생과 취준과 회사원 기간을 거쳐오고 나니 엄마 이상 내용 모덕님 한결같이 귀엽고 편안한 유튜버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해. 행복하세요. 감사해요. 아 번제해야 돼요? 부활도 불가하다고요? 그냥 못 열어요?
어? 뭐야? 래쉬가 기억나는군요. 당신이 전에 저와 흥정하고자 했던 존재는 래쉬였습니다. 그는 능숙했으며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격에 도전했죠. 아 그러네. 눈물 하나 보이네. 4명? 10명? 아 그냥은 못 열어요? 아 그럼 이런 거 사야겠네. 이거 사야겠네. 이거 사서 번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레벨 조건도 있어서 아끼는 애들 먹여야 된다고요? 헐. 부친. 일단 한번 보자. 와 너무 잔인하다. 아니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봐요. 지금 다 트위치 이거밖에 없네. 지금 나 그 여러분 중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중에 죽여야 돼요. 얘 그냥 받을게요. 아 근데 특성 좋네 이 와중에. 와 이런 애를 버려야 돼? 그래 순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네. 너는 일단 뭐 딱히 할 것은 없고 너 기도하다 가라. 레벨이 1이구나. 레벨업을 좀 해야겠구나. 원세미로씨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요. 원세미로씨 아 레벨이 마침 4가 되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실 테니까 그 목걸이를 뺏을 수가 없군요. 뺏기가 안 되네. 어 노동자의 옷 만들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검은 기운이 막 날림. 미친 교리 선포. 오 음식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단식! 아무것도 안 먹어도 굶주림 상태가 안 돼. 오! 와, 시기는 좀 그렇잖아, 그치? 단식. 왜냐면 그럼 여러분끼리 잡아먹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아! 이러는데. 이런 애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너 맛있겠다! 안 되잖아요. 됐다. 의식. 황희를 의식 해달라 했는데 맞다. 부활. 부활 한번 하자. 아 뼈가 없어! 아니 아까 전에 그 내가 털었던 그 뼈는 다 뭔데 그럼? 짱 열받네. 정의는 얻을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어? 아. 어? 알! 어, 귀여워! 늑대야? 이엔삼님이랑 리디아님의 추종자로서 똥쟁이가 나왔어요! 어? 근데 이거 이름을, 아, 이 아기 때는 내가 지어줘야 되죠? 이, 얘는 이리예요. 이리짱? 아, 짱은 안 되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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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리 짱이에요. 이리 짱! 너구리라고? 아니야, 이리야. 내 눈엔 이리로 보여. 얼치, 똥 많이 싸라. 얼치! 이게 모두가 황금똥을 낳는 그런 교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럴 게 보세요. 이제 당신도 똥 얘기만 하게 될 거. 이거 봐요. 이 황금똥을 싸죠. 돈을 주잖아요. 똥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됐다. 조건을 좀 알아보고 올까? 제일 그런 애들 맞다고요? 제일 빠른 게 그럼 여길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레벨 4를 언제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번지하면 되는 건가? 이 화살표 명이 뭔 말인데? 화살표 명이 뭔 말이야? 온세미루 씨 곧 저 세상 가실 거지요? 안녕히 가시옵소서. 꼭 열었다. 아, 아쿠마 안 달고 왔다. 어? 하러. 첫신들, 이들은 무시무시한 존재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 어쩌면 커다란 벽화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일지도. 알겠고 집에 가야 돼요. 그 거시기 아쿠마가 필요해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거미집. 이거는 스토리상 밀어야 하는 건가? 따로. 열정 3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알아서 보충. 보충. 보스전을 생각하면 보충이 나을 것 같아. 오, 호박이지 않은가? 됐어. 나의 운명 어쩔 테냐. 어, 아, 귀여운 여우가. 여우, 귀여운 여우, 귀여운 여우를 발견했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몸으로 만들지, 문을 여는 데 쓸지. 근데 트위치가 만약 진짜 이 길로서 한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 오늘 최대한 여러분의 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게 낫긴 한데 말이죠. 으! 제빠르! 제빠르야.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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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빨! 사망. 눈물. 어제 빨의 뼈! 금덩어리? 금덩어리. 더 많은 금! 살짝 호박의 순간 현혹이 됐지만. 아! 이리짱!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우리 이리짱 쓰다듬으러 가야겠다 빨리. 누가 이리짱 무시하래. 나 없이도 좀 쓰다듬어주면 안 돼? 보모 이런 거 없나? 이리짱 어 여기 나와 있었어. 무시당했죠? 쓰데드. 레벨 5가 되었네. 하나만 더 하면 되나? 숭배.
부지런함, 일속도 증가. 오, 협박. 아니야, 협박은 안 할게. 부지런히 일하세요. 아, 됐다. 그 모자. 다시 살아나고 싶은 사람. 레벨로 봐서는 재물로 바칠 만한 게. 오, 여기 바로 살려가지고 바로 재물을 바칠 만한. 괜찮은데요. 증인 아가레스. 누가 봐도 여기 이게 다 이렇게 보스들이셨네. 그럼 뭐 이젠 다 그냥 시체인데. 왕곰돌이 씨가 살아나고 싶어요. 재물로 바쳐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살려드리도록 하지. 아, 됐어요. 왕곰돌이 씨를 큐. 예? 사랑해요? 결혼해달라고요? 안 돼. 너 레벨 4밖에 안 되잖아. 랩업해서 와. 그 정도 레벨로는 날 가질 수 없어. 알겠어? 내가 쉬운 여자 같아? 레벨 10 정도는 돼야 날 가질 수 있어. 알겠어? 자, 이번에는 겁쟁이네? 거기다 금욕주의자네? 겁 많은 선비하고 싶은 사람. 어서 오세요. 환영해준다 막. 왜? 무서워? 아유, 벌써부터 겁을 말면 어떡해. 청소해 그러면. 청소는 구석탱이 가서 해도 돼. 어, 완전 겁쟁이네 이거. 괴롭히기? 겁쟁이들한테 괴롭힐 수 있나봐. 아니야 아니야, 안심시켜줄게. 괜찮아요 겁쟁이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완전 쫄보팅이구나. 나보다 더 겁이 많구나. 완전 햄찌 심장이구나. 얘들아, 괴롭히지 마라. 우리 선비님 괴롭히지 마라. 얌전히 청소만 하고 다닐 테니까. 괴롭히면 안 돼. 저 도깨구리 조심하세요. 이 도깨구리에서 멀어지게 다니셔야 돼요. 애까치 거기서 그렇게 해맑게 팔벌려뛰기 하다가 죽빵 맞아요. 쟤네 교주도 패는 애란 말이에요. 의식. 여보,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여보, 돌아왔다 내 사랑. 절규, 바로 신앙심 내려가죠. 차별한다 이거죠 지금. 아니다 얘들아, 너희를 모두 사랑한단다. 바로 믿어버리죠. 여보, 오랜만이에요. 여보, 여보, 뽀뽀나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좋아요 여보. 여보, 목에 걸고 있는 그거 줘봐요. 그리고 돈도 줘봐요. 좋아요 여보, 기쁘지요? 춤이나 한번 춰요. 좋아요 여보. 우리 여보를 이게 레벨 7. 우리 여보를 집어넣어서 여보 잘가. 꼭 됐다. 난 이제 완전한 돌싱이 된 겁니다. 침대가 충분해졌습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거미줄이 필요해. 메이드북을 만들려면.
결국은 메이드복을 만들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뭐야? 참새씨. 샤무라는 이제 징벌을 받았다. 태고의 시간부터 그는 자신의 존재로 짐승들을 무겁게 짓눌렀기에 추종자들은 전술을 만들어낸 데 등했다. 부디 조심히 움직이라.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도 빠른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더 강해졌어요. 도끼! 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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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로로로로로! 축복받은 파우더 상자. 파우더 상자 써보자! 아! 됐다. 와, 하트 짱 많아지. 거미줄. 거미 명주. 더 많은 명주가 필요해요. 이 정도는 택도 없지. 어디가 길일까? 이게 뭘까? 아, 이거 또! 그거구만. 스토리 진행이구나. 흐르는 피에 묶이다니 네가 듣고 있는 거란다. 죽음의 신이여, 야비한 어린 양, 네가 시작한 걸 끝마쳐라. 으아! 으아! 진정해봐요. 어디 갔어? 안 돼! 아, 맞았어? 어디서 맞은 거지? 오! 그치! 오! 와, 안 끝나. 우와, 너무 강력해. 정말 너무 좁아요. 거미 횃불. 하지도 않는 장식. 하지도 않는 장식만 늘어나네. 오케이. 핫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이리로 가면 사람을 구할 수 있군요. 우와, 이거 처음 봐! 베리스! 고급 재료, 고급 상품, 예복 디자인! 벚꽃이! 벚꽃이! 우와! 예복! 수수하지만 사랑스러운 보라색이요? 별로 그렇게 예쁜 줄은. 멋진 취향 멋진 어린 양 아니셔? 오케이. 오! 여기 이리 많은 하트가. 오! 오 예! 어! 이제 지렁이도 만들 수 있어요. 지렁이 하고 싶은 사람? 우와 씨 뭐야 벌써? 왜 보스야? 어? 오! 중간 보스인가? 아, 씨. 나와.
죽어! 와, 어 뭐야 귀엽잖아. 색깔도 귀엽잖아. 넌. 눈알! 이게 그 눈알이군. 목격자의 눈. 워후. 에이. 아이. 핫도그도 필요한데요. 어, 피업하네. 어어, 못 때릴 것 같냐? 요 녀석아, 못 때릴 것 같냐? 추가 자원, 공격받은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 이거 중요하지. 우와! 와, 씨, 뭔데? 아. 일로 와! 묻힌 맵. 어? 아이, 또, 말 안 듣는 녀석이네? 어둠이여, 보통이여. 삶은 번민이다. 바로 눈 똑바로 뜬다. 그러십니까?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와라. 바로 설득됐죠. 아, 이제 보스가 나오겠다. 왔다, 나왔다. 가자. 레시가 배고파. 엄마 금방 갈게. 레시야. 나와. 와, 진짜 정신없어. 나와, 꼈어. 와, 렉걸려. 너무 많아. 미친, 어디야. 조금만 더 때리면 돼. 저로 가야돼. 때려야돼. 죽였다. 아, 뭐 보이지도 않아. 금? 아니야. 이럴 땐 비트! 역시 비트다. 비트가 최고다. 명주실 좀 줘요. 다 이거 옷 만들려고 한 거니까 명주실 좀 줘요. 와, 힘드네. 역시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라서 그런지 너무 어려운데? 둘이나 얻었어요. 됐다. 어어? 어, 돈 안 내네. 춤도 안 춰. 일로 와, 파란 고양이. 파란 고양이. 어, 애들이 나 기다리고 있다. 받고. 줄 매니저님, 뼈다구를 많이 찾아오셨나요? 오늘 안 되겠다. 파티 한번 해야겠다. 잔빙빙씨,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녀오셨나요? 됐다. 얘들아, 파티! 아! 지렁이. 아, 아니야, 일단 파티. 파티 한번 해. 은식. 파티! 다들 너무 배고파해서 안 돼. 밥 먹어! 엄마가 전쟁 가서. 고기 주워왔어. 얘들아, 밥 먹어. 엄냠냠냠. 밥냠냠냠. 밥냠냠냠. 됐지. 오, 바로 풀로 찼어요. 어, 아, 그러면은, 어? 배가 안 차네? 밥냠냠냠 해놓고 배는 안 차네? 자, 돌아와라.
아쿠마여 돌아와라. 자네는 저 세상에 갈 수 없으네. 됐다. 어서 오세요. 됐어요. 입단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겠지만 아직 남은 컨텐츠가 많은 것 같... 우리 메이드복도 아직 못 만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서 2세도 많이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집만 짓고 떠날까? 나도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네들도 다 있는데 된다 이제. 내 집! 내 집 어디 짓지? 내 집 여기 짓으면 되겠다. 내 집. 우리 집. 텐트 옆에. 짝짓기 텐트 옆에. 우리 집. 짝짓기 텐트 옆에. 집 옆에서 짝짓기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에요. 신축이라 방음 잘 되고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샤시 새로 된 거 있어서. 오, 잠을 잘 정도로 피곤하지 않음. 나는 안 자도 되네. 아, 너무 귀엽다. 그쵸? 아무튼 이것도 덜 만들었거든. 이거 아직 이거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이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